잘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게 저 쪼개진 화면 슬라이드 쇼로 다 보이나요, 지금? 네, 전체 화면 말고 이렇게 예. 예,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아, 됐죠, 지금은요. 네네. 아, 지금은 잘 보여요. 아, 네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중앙아시아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커피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래 한 4시간짜리 강의를 가지고 오늘 수업이 한 2시간 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주로 강릉에 있는 한국 여성 수련원이라고 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한 88시간을 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강릉 여성 수련원에서 인기 있는 강좌가 커피를 배우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는 보통 강의가 오픈되고 그러면은 금방금방 마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일단 80명, 70명 단위로 하는 그런 교육에서 마지막 시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물론 거기 주제랑 여기 주제랑은 다르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한국 커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강좌를 마련을 했고요. 또 어제 그저께 3일 전이구나. 3일 전에는 이와 유사한 강좌를 안동에 있는 이육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치민 강좌로 해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또 일반 주민이고 하니까 다방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또 다방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여기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림에 또 둥그런 원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저게 이제 198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가에 커피 자판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시작된 게 1980년이거든요. 1980년에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전에는 서울역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용산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판기라고 하는 게 처음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 자판기라고 하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에 커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커피라고 하는 게 처음 그때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회용 컵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뽑아서 책 위에다가 또 책상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약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밑바닥으로 저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항상 저런 흔적을 남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뭐 종이컵들이 좋아져 가지고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하루 종일 넣어도 종이컵이 눅눅해질 뿐이지 저렇게 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커피를 담아놓으면 저렇게 컵이 다 새서, 제가 책을 펼쳐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배우던 책 위에, 노트죠. 노트 위에 저런 모양이 생기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전시 테마가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박물관장을 할 때에 이런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박물관에서 커피 한 잔이라는 전시를 해서, 저게 도록이었는데, 참 멋있는 전시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20대 때 커피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 잔에 주면서, 그게 보통 450원에서 500원 할 그런 시절인데, 80년대 초반이죠. 그런 시절인데, 그때 처음으로 무모하게 그 드립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이제 드립 커피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나라의 드립 커피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정식 수입되기 시작한 게 1987년이고, 1987년 이전에 모든 드립에 사용되는, 뭐 드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원두라고 하는 것들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들어오거나, 또는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병행 수입, 또 병행 수입된 그런 원두를 가지고 낙가마라고 하는 중간 상인들이 몰래 몰래 갔다가 고급 커피숍을 중심으로 해서 팔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독립천역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쪽에 한 10평짜리 공간에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창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한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드립커피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성공할 리가 없죠. 왜 성공할 수가 없냐면은 원두를 구할 수가 없고 원두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그때 가격으로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그때 한 9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리 잡혔고 그러한 커피가 왜 한국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서 외국에 가서도 강좌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시도 하고 또 커피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2019년부터는 쭉 여성 출연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노마디즘하고 연결돼서 커피와 노마디즘. 그래서 제가 외대에서도 아마 노마디즘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를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노마디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다방의 역사, 강원도 다방의 역사, 또 탄광촌에서 다방이 생겨가지고 그 다방이 탄광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인자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 초반에는 커피책이 두꺼운 그 커피 이론서가 하나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90% 정도를 원고를 집필을 해놓은 상태인데, 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있어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커피 역사가 되다, 또 대중에게 다가가다, 또 시간이 조금 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커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은 쿠바의 공무원들이에요. 30대, 20대 공무원들인데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뭐 나이는 얼굴이 되게 들어 보이지만은 나이가 32살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 친구는 22살이고 또 왼쪽에 있는 친구는 26살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쿠바의 공무원들이에요. 이 쿠바의 공무원들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쿠바 우리나라 사람이 제가 이게 이제 지난 2019년에 쿠바에 머물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커피를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쿠바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한 달에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4만 원, 3만 원 꼴입니다. 쿠바에서 가장 그 좋은 직장은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은 물론 뭐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은 원체 박봉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의사나 또는 뭐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낫죠. 한국 사람들 한번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가이드를 해주면은 뭐 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돈이 그래도 한 5, 60달러가 넘고 하니까 그래도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가 쿠바에서는 최고 인기 직종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괜찮지 이런 공무원들은 보통 한 5만 원 많이 받아서 공무원이 돼 봐야 한 5만 6천 원 돈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대학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대학 교수는 월급이 어떤 분들은 한 3만 원도 채못 미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커피는 굉장히 소중하죠. 한국 사람이 여기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면은 한국 돈으로 2,500원을 내야 됩니다. 2019년에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쿠바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평균 값이 약한 2,500원도 채 미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커피를 늘 하루에 뭐 4잔, 5잔, 6잔 즐겨 마시는데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쿠바는 외국 사람들이 쓰는 돈하고 외국인이 쓰는 돈이 다르죠. 푹 해가지고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돈이면은 이 사람들은 커피를 28잔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그만큼 이 화폐 차이가 외국인이 쓰는 것또 내국인이 쓰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러면 이분들하고
쿠바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도 나름대로 이세 사람이 쿠바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 커피 역사가 되다, 대중에게 다가가다, 이 트렌드 이세 가지 정도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쿠바 커피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쿠팡에 가면은 쿠바 커피를 팝니다. 거기에서 파는 커피를 제가 봤더니만 쿠바에서는 좀 질이 한 중간 정도의 커피를 팔고 있더라고요. 쿠바는 커피 생산이 굉장히 많지만은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해외에 커피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가공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두의 결점도를 잘 골라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굉장히 그 탁한 맛이 날 때가 있고 쓴맛이 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영화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왼쪽에 김소연이 나오고 또뭐 저런 저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2012년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저도 이 영화를 뭐 끝까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영화가 재미있으면은 뭐 밤새도록 본다든지 뭐 단숨에 본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이 영화가 인기를 끌지 못했냐고 하면은 이 영화 속에는 큰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오류 하나하나가 영화 속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영화를 너무 그 감상적으로 이끌어가게 돼가지고 영화의 맛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오류는 바로 뭐냐면은 오른쪽 위의 사진이에요. 그 오른쪽 위의 사진에 보면은 따냐 역으로 나왔던 김소연이 따냐 역으로 나왔던 김소연이 드리퍼의 드립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고종이 나온 시대니까 1896년에 고종이 아관타천이라고 해서 경복궁을 떠나서 새길로 해가지고 몰래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머물 때에 그 러시아 베베르 공사의 친척이 되는 여자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앙투아넷 손탁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서울 정동의 이화여고 앞에 가면은 손탁 호텔이라고 하는 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텔을 고종이 자기한테 한 1년 동안 커피를 타줬다고 해서 또 외교 자문을 해줬다고 해서 손탁한테 호텔을 하나 내탕금으로 져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앙투아넷 손탁 역할을 했던 여자가 극중인물로 조금 바뀌어서 묘사가 됐지만 바로 왼쪽에 있는 따냐라고 하는 김소연 씨가 역할을 했던 따냐 역이었습니다. 이 따냐는 그 극중에서 고종한테 매일 저렇게 커피를 받아 주는데 커피를 타는 모습을 보면은 드립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립 커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역사를 커피 역사를 완전히 잘못해서 가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드립커피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게 해방되면서 드립커피가 들어왔습니다. 해방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는 드립이라고 하는 커피를 쓰지 않고 딱두 가지 커피만 썼었어요. 첫 번째는 아베당이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사탕처럼 만들어서 뜨거운 물이 있는 컵에다가 넣고 그것을 녹도록 튀겨 먹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과거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은 아베당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그 아베당이라고 하는 커피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초창기에 익었던 커피입니다. 사탕화갱이 같은 거를 컵에다 넣고 튀겨 가지고 마시다 보면은 그 커피가 이제 단맛도 나고 커피 쓴맛도 나고 해서 그냥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따뜻한 열분 아메리카노에 설탕 조금 들어간 그런 커피 정도였던 거죠.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셨었고 두 번째 마셨던 커피는 아마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커피 원두를 물에다가 넣고 주전자에다 넣고
펄펄 끓여서 그것을 숭늉처럼 따라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커피 하면은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커피 원두보다도 커피를 얼마나 많이 끓일 수 있느냐 하는 주전자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자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커피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좋은 주전자를 가지려고 했었고, 또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멋진 주전자를 두려고 했었고, 커피숍에는 많은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커다란 무쇠 주전자를 가지려고 했던 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커피, 소위 커피숍은 없었지만은, 카페 또는 다방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경향이었었어요. 특히나 이 고관대작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멋진 주전자 또 주전자와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 외국 일본을 통해서 들여오는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그런 포트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어쨌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잘못한 문제점. 또한 가지는 따냐라고 해서 박솔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상에 너무 영화를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영화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영화가 돼서 빨리 저 간판을 내렸다 그러죠. 옛날에는 빨리 간판을 내린 그런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고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제일 먼저 마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커피를 먼저 마신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이분의 기록 속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1885년에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이더 랜드 오브 모닝 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닝 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가 대한항공도 모닝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닝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분의 표현으로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하는 게 됩니다. 이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분은 천문학자죠. 또 천문학자이면서 글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883년에 일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도우미 통상 추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처음으로 이 미국에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 파견할 때 미국까지 안내하고 미국에서 도대체 안내할 통역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사가 일본에 있는 공사 주일 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일본에서 좀 한국의 통상 사절단 그때는 보빙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보빙사를 미국에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달라 해서 이 퍼시벌 로웰이 자기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어만 했지 또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옮겨줄 수 있는 일본 사람을 또 하나 데려갔고 또 한문을 미국 사람한테 연결할 수 있는 중국 사람도 한 사람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오빙사로 간 외교관들 그룹 중에는 퍼시벌 로웰도 들어 있었지만은 일본인도 하나가 있었고 또 중국 사람도 하나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1명 정도가 미국으로 가서 그때 뭐 민영익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석일준이라든지 여자 육일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일준,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아주 성공적인 최초의 그 외교관 파견이었지만은 성공적인 임무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퍼시벌 로웰을 조선에 초빙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에 한번 들어와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분이 서울에서 머물 때에 하루는 그 한강변에 가서 우리나라의 관리들하고 한강변에 갔는데 우리나라 관리가 한강변에 누대 정자 위로 안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갔더니만 그 정자에는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퍼시벌 로엘이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그 책에 나온 인용문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우리가 다시 누대 위로 올라서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 1월이면은 지금부터 140년 전이니까 한국 최초의 커피 역사는 140년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커피 역사는 한 140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전의 문서, 커피에 대한 문서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문서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는 올해가 뭐 139년이라 그러고 뭐 140년이라 그러고 하는데, 일본은 커피 역사가 약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일본은 그만큼 커피가 우리 오래전에 들어왔던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그것을 일본의 커피 역사로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커피라고 하는 게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왼쪽 꼭대기에 있는 그 한자를 한번 보세요. 한자를 보면은 구한말부터 우리나라 커피가 들어온 시기부터 커피에 대해서 표기할 때에 갑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또 갑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 또 가짜나 배짜라고 하는 한자가 왼쪽에 구수록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임금왕 같지만은 사실은 저게 전부 다 구수록입니다. 저 구수록변에 가배라고 하는 저두 가지 뜻이 전부 다 뭐냐면은, 여자들이 머리를 따 올렸을 때 뒤를 묶어서 옹글봉글한 모습을 가와 배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머리 따은 가짜고 머리 묶은 배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커피를 원두를 만들기 전에 커피 나무에서 커피가 열릴 때는 빨간 열매들이 옹글봉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는 커피 원두 덩어리가 여자들이 머리를 따서 위로 올렸을 때에 그렇게 뭉쳐진 모습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자체가 구슬옥자, 구슬옥자가 두 개가 다 들어가는 머리 딸 가짜를 다 쓰는 거가 됩니다. 저게 나중엔 좀 비탄 과니까 임금왕자, 구슬옥자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편하게 쓰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베라고 하는 기록은 구슬옥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경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그 처음으로 서양식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터넷 가면은 재물포가 되죠. 인터넷 재물포, 지금으로 치면은 동인턴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인천시 중구가 되죠. 동인천에 가면은 지금 아주 조성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쪽에. 저도 지난 2달 전에 저기를 다녀왔는데, 저 왼쪽에 보면은 3층 건물이 보일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은 서양식 호텔이라고 하는 대불 호텔입니다. 우리 근현대 역사를 공부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앙투아넷 쏜탁이 운영을 했던 쏜탁 호텔이라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1888년에 일본의 해운업자였던 호리 리키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대불 호텔이라고 하는 이두 건물입니다. 그 쏜탁 호텔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자리만 남아 있지만은, 이 대불 호텔은 호텔을 운영하다가 없어진 자리에 지금 다시 인천시에서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원한 장소에 대불 호텔 기념관을 짓고, 거기가 자기네들의 커피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불 호텔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1800년대에 인천을 거쳐서, 재물포를 거쳐서 수많은 외교관들이나 상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뭐 서울이 지척이니까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대불 호텔에서 그때 서울까지 가려면은 경인선 철도가 놓이기 전이죠. 경인선 철도는 1899년에서 1900년 초에 이제 완공이 돼서 그때 노량진으로 차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재물포에 도착한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려면은 13시간이나 우마차를 이용해서
안내인을 따라서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오후에 들어오거나 대낮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울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또 도로도 좋지 않았고 또뭐 밤길도 뭐 험했을 단지니까. 그때에 대부분 이제 저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몇 개에 서울로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얼어서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바로 시작이 여기 대부호텔에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인터넷에 계신 분들하고도 예전에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강릉이라는 데가 요즘은 이제 커피의 원조 하면은 뭐 커피의 도시 하면은 강릉이 되어버렸는데 이분들이 왜 대부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인천에 있는데 강릉이 커피 도시가 되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대불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자판기한테 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대불 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쓰레기처럼 방치하다가 이거를 헐어버렸다가 나중에 귀해지니까 이거를 복원을 하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호들갑을 떠는 거죠.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았던 거죠. 역사도 못 찾았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대부 호텔을 지어가지고 저 일대를 항구 도시 관광지로 만들고 또 역사 유적지로 만들고 해서 애를 쓰는데 그애 쓰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역사적인 문헌을 찾고 공부를 하고 했었더라면은 아마 인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저 일대를 가보면은 그런 도시가 훨씬 더 강릉보다도 커피 도시가 먼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부로 호텔이라고, 대부로 호텔에서 먹은, 저 묵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은 음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글로 써놨어요. 제가 뭐 인용도 해놨지만은 아펜셀러 목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머물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분도 기록을 잘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한 기록을 해놨지만은 서양 음식이 잘 마련되어 있고 입맛도 맞았다까지는 써놨지만은 커피 한 잔을 후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불 호텔이 안타까운 점은 1층에 서양 식당이 있었으면 분명히 후식으로 커피를 마셨을 텐데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그 오른쪽에 카드가 한 장이 보일 거예요. 이 카드는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동생쯤 되는 분들이 근래 들어서 그,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삼립빵을 하나 사 먹으면은 그 삼립빵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 카드를 한장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를 갈수 없고,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싶을 때에는, 보는 수밖에 없죠, 이미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오른쪽에 있는 리빅이라고 하는 뭐 마요네즈나 잼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서 그 리빅의 제품을 하나를 사면은 그 속에 저렇게 랜덤으로 카드가 한두 장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 랜덤 카드에 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제물포항이고 이 제물포항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있죠. 여기 보면은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건물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대불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대물포항에서는 대불호텔이 가장 중심이었고 또이 제물포항은 조선의 상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포항의 대불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만 더 노력하고 가치를 구현하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무리의 외국 사람들이 1860년대에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처음 접할 수 있는 게 음식의 변화들이죠. 우리랑 비슷한 음식을 찾으려고 애도 썼지만은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머물렀던, 조선에서 머물렀던 고관 대작들, 그 사람들이 아까 퍼시벌 로웰 같은 사람들과 같이
처음으로 커피를 입에 대었을지는 몰라도,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민을 간 사람들이 아마 커피를 가장 먼저 접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하나하나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아마도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신 이민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해령 쪽으로 들어가서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특히 왼쪽으로 가면은 백두산 쪽으로 내려가면은 땅이 굉장히 넓고 비어 있는 땅들이 많았어요. 지금 중국으로 치면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도현이라고 하는 데가 일제가 1937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집단 이민을 시켰는데 이 집단 이민지들이 전부 다 어디냐면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지도를 딱 접어보면은 함경도, 평안도 위쪽에는 함경도, 평안도 출신들이 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다 흑룡강섬으로 쪽으로 올라가 있지만은 그것은 집단 이민 이전의 일이고요. 집단 이민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함경도 쪽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구분 없이 뭐 강원도에서 집단 이민한 사람들이 안도현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중국으로 가서 한 200만 정도가 중국 땅에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또한 무리들은 어디로 가냐면 푸젠트라고 했었죠. 주로 여기 간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 아래쪽에서 배를 움직여서 어업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을 어업을 해왔는데 이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리로 들어가는 게 낫었죠. 그래서 이 뽀셰트만 일대에 이 주변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신허라고 하는, 티진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살다가 180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전부 다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슬라비안카라고 하는 데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나홋카, 그다음에 우스리스크예요. 근데 이 우스리스크나 나홋카 정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도시죠. 사실은 우즈리스크 또 요게 아르초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르초미나 나홋카 요 도시 세 개는 전부 다 광산 도시들입니다. 특히 요요 아르초미는 탄광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직종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살면서 돈을 조금 많이 번다는 사람들은 이리로 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리로 가고, 어업 활동을 해서 캄차카 반도까지 나갈 사람들은 나홋카 쪽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건물이 바로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던 그런 건물이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또 어업협회, 농업협회가 여기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1층에 들어가서 홍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랬는데, 1800년대 이 도시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여기 갔던 사람들이 아마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뭐, 10명이 갔으면은 다 홍차를 마시진 않았을 거고, 한두 명은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인터뷰를 해보면은, 할아버지가 일찍 커피를 알아가지고 한국에 가는 자기한테 커피를 사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보면은, 문헌 기록을 못 찾아서 그렇지, 일찍부터, 1900년대 이전부터, 이쪽에서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 모습이고, 현재도 여기에 그대로 가면은, 커피숍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그리고 여기가 아르바트 거리라고 해서 쭉, 명동이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명동인데,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0m 정도도 채안 되죠. 한 150m만 가면은, 작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소위 말해서 개척리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주를 해서 뽀셰트만 지신호 일대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이 개척리라고 하는 데 중심으로 살았고, 그 개척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1911년에 이 사람들이 다 여기가 저기 러시아 기지로 만든 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또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신안촌이라고 하는 데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집단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또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접했던 음료 중에 하나가 홍차하고 커피였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커피라고 하는 게 아주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서 여기에서 1600년대 이후부터 벌써 커피를 마셨으니까 커피를 마신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한인들도 우리 고려인이라 그러죠. 한인들도 거기에서 커피를 일찍 마셨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1013명이 또 멕시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탕, 이제 하와이는 사탕수수지만은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애니깽이라고 하는 큰 선인장을 베는 건데 이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중간에 있던 미국의 연락을 통해서 고종한테 한국의 노동자들을 멕시코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자를 구해서 그때 1013명이 1013명이 배를 타고서 저 왼쪽에 있는 배가 일포도라는 배인데 이 배를 타고서 멕시코로 떠납니다. 약한 40일이 넘는 여정이었었죠. 그래서 1013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다가 배에서 두 사람이 죽고 배가 굉장히 화물선이니까 사람 탈 배가 아니죠. 그리고 또이 40일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게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두 사람이 죽어서 바다에 수장을 하고 한 사람이 배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1012명이 요살리나 크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죠. 항구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빵바레를 올려주면서 아주 크게 환영들을 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또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간 때는 자기네가 들은 바로는 뭐 거기에 가면은 약국도 있고 또 학교 교육도 무료고 집도 주고 또 하루 일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또 일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옥수수 대금 같은 거 하루에 한 1,500개, 2,000개 정도만 더 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또 이런 쉽게 생각한 배경에는 그 당시 1905년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현실이 사람이 살 정도가 안 되고 또 너무 형편없었죠. 그냥 기득권들만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나가보자. 어쨌든 나간 사람들은 다 프론티어 기지들이 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를 다 받고 그리고 또 협회 열차를 타고 포아사 코알코스라고 하는 데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프로그레소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되는 데서 도시로 도착을 하는데 그 프로그레소 항구가 있는 도시가 그 바로 오른쪽이 바로 이 오른쪽 여기가 칸쿤이라고 하는 휴양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신혼여행을 많이 가던 칸쿤이 있는 데가 이 프로그레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간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여기에 도착해서 1012명이 22개의 농장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농장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 사람들이 간지 불과 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의 모습들이에요. 포토샵을 한 사진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 갈 당시에는 뭐 황인종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태양볕이 뜨거운 겁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할 그런 겨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탕수수를 자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저렇게 새카맣게 변하고 또 옷도 보면은 다긴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긴 옷들을 입고 있고 또 이러한 사진을 제공한 그 칸쿤 박물관장 같은 분도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묻어 있는
이러한 얼룩들이 땀을 닦은 것도 있지만은 자신은 이 가운데 피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네겐이라고 하는 선인장을 베다 보니까 이 선인장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에 마체타라고 하는 칼로 저거를 잘라야 하는데 그 칼로 자르다 보니까 아마 손에 피가 많이 났겠죠. 굉장히 위험한 선인장 가시예요. 가시가 우리 어른들 새끼손가락만한 철사를 갈아놓은 듯한 그런 가시가 선인장에 나 있다 보니까 처음 초기 이민자들이 한 번으로 멕시코는 사실 끝났지만은 처음 첫 이민자들이 가서 오른쪽, 왼쪽 눈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엎드려서 선인장 가시를 자르다 보니까 눈을 가시에 찔려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러한 선인장, 소위 말해서 애니깽이라고 하는 거를 잘라야 돼요. 하루에 한 20개 이상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쥐어서 날라야지만 토큰을 하나씩 받고 그 토큰을 가지고 나중에 화폐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초기에 이민했던 사람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 산체스 박이라고 해서 우리 멕시코 이민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인물이 호세 산체스 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책처럼 만들어 놓은 기록물을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호세 산체스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은 박씨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명을 해서 호세 산체스 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호세 산체스 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은 고단한 작업을 끝내고 들어와 음식이 맞지 않았다. 더구나 찬물도 마시지 못하고 커피를 넣고 끓인 쓴물을 마셔야 했다. 처음에 가장 마시기 힘든데 커피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은 이분들이 숭늉도 마시지 못하고 숭늉 대용으로 커피를 끓여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아마 이분이 초기 이민자니까 1905년에서 1910년 요 사이에 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의 기록을 썼으니까 1905년 이후에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쓴물, 즉쓴 커피를 마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서울 유학을 온 우리 코레아노라 그러죠. 멕시코 이민 4세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민 4세대가 지금은 이제 5세대, 6세대까지 내려왔는데 6세대까지는 아직 안 왔겠군요. 5세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민 왔던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랑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 사람이 제 앞에 커피잔이 놓여있는 걸 보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쓴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쓴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거기에 있는 꼬레아노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대를 이어서 전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음식의 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입에 길들어진 음식의 맛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용어는 굉장히 오래 전승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김치라든지 또 떡이라든지 또뭐 만두라든지 이런 용어가 오래 전승이 되듯이 이분들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마시던 쓴물이라고 하는 거를 커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저한테 제 컵을 가리키면서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조상들이 마시던 음료 중에 하나인 커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어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와이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보다도 2년 앞서가지고 이제 1903년에 하와이 이민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던 군인 출신들이 하와이로 또 많이 갔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광무군이 해체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상당수가 또 하와이 땅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 하와이로 간 우리나라 이민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하면은 상당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부 다 가마솥들을 들고 가요. 저는 해외 이민 현장인 중국의 흑룡강성 꼭대기에 있는 티치하울도 가봤고 또 하얼빈이나 상지라는 데도 가봤고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이런 가마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골 생활을 뭐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가마솥이라고 하는 게 엄청 무거워요. 작아도 무거운데 이 엄마들이 이민을 할 때는 꼭이 가마솥이나 또 밥그릇이나 수저나 숟가락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이민을 가요. 그러한 배경에는 먹을 것이 생기면은 끓여서 떠서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성이 작동을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과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이민자들 그 후손들한테 제가 노래도 체록을 하고 음식 조사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구냐 또뭐 아리랑을 부르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한40% 가까이가 엄마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해외에 올때 이런 걸다 들고 오고 또 남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민할 때 이런 걸 들고 가면 좀뭐 촛불병이라도 하나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이민할 때 주로 뭘 많이 가져갔냐면은 마작 도구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노름 도구들을 많이 가져가고 또 악기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해외에 가면은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악기를 가져와서 그쪽 지역의 음악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멕시코로 이민한 간 사람들이 그 멀리 장구나 징이나 꽹과리를 가져가서 사람들이 다시 1921년에 쿠바로 이민을 해서 쿠바에서 약한 200명 가까이가 살면서 거기에서 악단을 만들어서 쿠바에 떼드나나고 1930년에는 콜라보레이션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가서 이렇게 악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민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살면서 이 소뚜껑에다가 커피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이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3대 커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커피가 하와이안 코나, 자메이칸 블루 마운틴, 그다음에 예멘 모카 마타리라고 하는 이세 종류의 커피가 있는데 가격면으로 보면은 가장 고가이고 가장 귀한 커피가 하와이안 코나 커피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코나 커피라고 하는 커피가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커피 농장에 많이 뛰어들었을 때입니다. 일찍이. 그랬을 때에 이제 이분이 커피 농장에서 계약 기간 끝나고 커피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요 꼬마아이가요. 꼬마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피 농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커피 로스팅하는 걸 보고 커피 농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어엿한 그 커피 농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는 크게 이렇게 네 덩어리로 섬을 구분을 하죠. 지난번에 큰 불이 났던 섬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와이의 주도는 오하우라고 하는 섬입니다. 와이키키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은 여기에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말 그대로 빅 아일랜드입니다. 땅덩어리만 크지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요. 사람은 여기 파랗게 보이는 그쪽 주변으로나 겨우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섬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여기가 이 하와이의 모든 섬 가운데에 코나 커피라고 하는 게 나오는 섬입니다. 이 하와이의 이 섬의 약 서부 능선에 해발 3,000, 4,000 정도 되는 빨간 데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화산이 타오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아주 특정 기간에 가야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시 개방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화산 용암이 끓는 게 괜찮다 할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 3천 해발 3천 가까이 되는 이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고 안개가 낄 때가 있고 또 거쳐서 해가 바로바로 날 때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커피 원두가 계절 변화를 겪으면서 달아날 수 있는 아시겠지만 이 커피 원두는 빨간 열매 하나에 납작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커피는. 그런데 이 마주보고 자라는
커피가 그 틈새를 통해서 바닷물의 염분도 조금씩 미세량을 받아들이고, 또 태양에도 쬐었다가 또 안개에도 묻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하와이안 코나라고 하는 것은 신맛과 단맛과 과일 향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그걸 가지고 가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커피에 일부러 가향을 많이 하는데, 가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피가 천연의 맛을 그대로 낼수 있는 코나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빨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코나, 공식적인 용어로 코나 커피 벨트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와이를 여행하시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코나 커피 축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커피 축제가, 저는 강릉 커피 축제도 보고 코나 커피 축제도 보고 이런 축제들을 비교를 하면은, 강릉 커피 축제는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아, 좀 이게 뭐라 그런가, 한편으로는 그들만을 위한 커피 축제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를 위한 축제고, 그런데 이 코나 커피 축제 같은 경우는 즐김을 위한 축제입니다. 오는 사람 각계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커피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가 이 코나 커피 벨트에서 열리는 코나 커피 축제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다섯 개의 커다란 코나 커피 농장이 있는데, 그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한 한인, 아까 그 꼬마 아이가 있죠. 그 꼬마 아이가 코나 커피 농장에서 농장주가 되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어떤 한인 커피 메이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코나 커피를 한국에서 마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코나 커피 마시고 싶으면은 서울 올라가면은 용산역 2층이죠. 용산역 2층에 가면은 타이거 커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코나 커피 파는 데입니다. 그 타이거 커피는 하와이에서 코나 커피 메이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상급은 아니에요. 보통 한 중상 정도 되는데, 그 커피가 수출이 되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 타이거 커피는 마카데미아를 섞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뭐 옥전이나 쿠팡 같은 데도 보면은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코나 커피는 빨간 봉지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 것도 팔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코나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코나 커피 스페셜티가 많은 거죠. 특히 코나 커피는 다른 커피랑 달리 꼭대기 부분에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납작한 열매가 두 개가 붙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 우리 마치 그콩 같은 거 있죠. 동글동글 납작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로 굳어버리는 그런 커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우리 저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피빈 커피가 코나 커피의 또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코나 커피 한 봉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한다 그러면은 피빈이 들어가는 코나 커피는 1,600원 하는 그런 식으로 고가의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하와이안 블루 마운틴이나 에메 모카 마타리 같은 것도 아주 스페셜티 정도면은 비싸지만은 코나 커피의 최고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코나 커피가 우리 200g짜리 보통 서울에서 커피 한 봉지를 사면은 뭐 얼마 정도 하나요? 마트에서 사면은 한만 얼마 정도 하고 커피숍에서 사면은 괜찮은 게한 2만 원돈 한다 그러면은, 코나 커피는 200g짜리 좋은 거한 봉지를 사려면 10만 원 돈을 줘야 되니까 다른 커피보다는 비쌉니다. 이렇게 일찍 한인들이 커피 농장에 뛰어들어서 커피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는 뭐 커피를 생산하는 한인들도 있고, 커피를 파는 한인들도 있고, 또 우리 커피빵처럼 빵을 만들어서 파는 한인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하우에도 살고, 빅 아일랜드 가면 이런 중국 사람, 우리 그 동포들이죠.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커피숍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찍 커피를 접한 세대가 바로 일찍 이민을 갔던 한인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커피숍, 멋진 커피숍이 등장했던 게 조선 호텔입니다. 조선 호텔이 우리나라에 1914년에 들어오고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이죠. 자재를 이탈리아제, 일본제, 주로 외국제를 써가지고 호텔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호텔 뒤편의 엽서 모습이에요. 이 엽서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썬룸이라고 하는, 이말 그대로 썬룸이죠. 썬룸이라고 하는 유리로 된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914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1914년에 조선 호텔을 짓고 그 이후에 썬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 호텔은 일찍부터 커피를 팔았어요. 이게 조선 호텔의 오콘타테라고 하는 메뉴인데, 이 메뉴판에 보면은 오르데뷰르라고 해가지고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청갱즙 수프죠. 그다음에 선어전도라고 해가지고 생선을 푹뜬 요리예요. 옛날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생선을 푹 떠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 그 손님을 굉장히 잘 접대한다는 겁니다. 선어등소가 있었고, 우만육이라고 해서 소고기를 다진 요리예요. 우만육. 그다음에 추번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참새고기 드셔본들 있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참새고기입니다. 추번소. 주로 새끼 새를 잡아서 요리에 쓰는 걸 가지고 추번소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참새고기 요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 추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봤던 그 한자죠? 아베라고 하는 마지막 요리가 나옵니다. 조선호텔은 1914년에, 조선호텔은 1914년에 오픈을 한 이후로 문을 닫을 때까지 줄곧 오콘타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주로 큰 행사를 할 때. 이 오콘타테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왜 멋있게 뭐가 나오고, 뭐 좋은 호텔에, 지금도 우리나라 가면 있죠. 좋은 호텔에서 음식 먹으면 순서가 딱 적힌 그런 저 종이 카드, 아주 예쁜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딱딱한 아주 굳은 하드보드 종이에 이 왼쪽으로 둘러쳐진 데가 다 금박입니다. 금박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커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뒤에다가 썬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 썬룸은 전부 다 유리로 지은 집이에요. 이 유리로 지은 집이 지금 봐도 이게 서울의 시내에 있는 커피숍 같을 정도로 멋있는 건물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만들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의 모던 붐이 일었죠. 우리나라의 1920년대 들어서 소위 모던이라고 하는 하나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던을 즐기는 남자를 가지고 모던 보이라 그러고, 또 여자들을 가리켜서 모던 걸이라고 하는데, 이 기성세대는 이 모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모던 보이나 모던 걸이 활동하던 시기가 주로 1905년, 1910년에 태어나서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했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망한 것도 모르는, 또 나라가 망한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청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모던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 굉장히 냉정하고 싸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 호텔에 있는 커피숍이 모던의 상징이 되었던 거죠. 시선이 멋있잖아요. 지금 저도 서울에 올라가면은 커피숍에 가보고 하는데, 가끔 이 상상을 해봅니다. 야, 이런 커피숍이 썬룸 같은 데가 어디 없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굉장히 멋있는 호텔입니다. 안에는 열대식물로 가득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조선의 청춘 남녀들한테 모던의 상징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936년에 우리나라에는, 3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불세출의 무용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최승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최승희라고 하는 사람이 1936년 마드리드 세계 무용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받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마치 2010년에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동양인으로서 1등을 했을 때의 그 우아했던 모습을
그 전에 벌써 최승희는 1936년에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 최승희가 그때 당시에 조선호텔의 최초의 스타 마케팅이 되어버린 거죠. 스타 마케팅의 대상으로 돼서 최승희가 조선호텔에 앉아있는 저러한 사진들. 최승희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부산에서 만주로 들어가는 열차의 고급 칸에 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들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지금의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런 데가 아니라 그 당시로 치면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우리나라 문화와 뭐 체육과 뭐 이런 등등을 다 홍보를 했는데 그때에 저러한 것을 그 열차에 비치된 우리 KTX 매거진처럼 열차에 비치된 데다가 그런 사진들이 들어간 것들을 다 해놓고 여기가 조선호텔 썬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소위 돈 많은 사람들, 또 부자들, 또 일대에 붙어가지고 뭐꽤 돈을 벌던 그런 사람들이 다 조선호텔로 몰려드는 그런 기현상을 빚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 30대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때 1910년도, 20년도 돼봐야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80원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커피를 뭐 15원 꼴, 20원 꼴 되는 이런 커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해야지 모든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최승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조선의 무희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었고요. 또 프랑스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또 미국이나 공연을 갔을 때에 프랑스 공연 갔을 때는 피카소가 나와가지고 최승희의 공연을 관람을 했고 또 미국에 갔을 때는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또뭐 버기란성 같은 헤밍웨이 같은 사람도 최승희의 무용을 보고 감동을 했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스타가 저기에서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한 15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 최승희가 태어났다고 해서 홍천에서 최승희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광복회 분들이 최승희가 일제강점기 때에 사이좋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친일 활동을 했고 물론 토론 활동도 다 포함이죠. 그리고 또 비행기 값 내고 막 이런 뭐 자금 되는데도 활동을 했고 라고 해가지고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지금 박물관 짓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북으로 남편이 남막을 따라서 북으로 넘어갔는데 북에서도 또 대접을 받았냐 하면은 북에서도 역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뭐 죽은 날짜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서도 좀그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래서 남에서도 또 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져서 사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뭐 최승희는 그 당시에 가장 멋진 여성으로 또 지금 그 아래 사진에서 보지만은 헤어스타일 보면 이걸 보브 스타일이라 그러죠. 그때 우리 당시 우리나라의 보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1920년대에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왔지만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왔지만은 이 보브 스타일을 우리나라에 유행시킨 인물이 바로 최승희입니다. 단발머리. 그때는 저런 단발머리를 저렇게 깎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최승희가 저렇게 보브 스타일의 머리를 만들다 보니까 소위 모던 걸들이 보브 스타일의 머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나라 문인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문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방을 만들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에 제가 한자를 써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끽다점이라고 써놨죠. 끽다점. 끽다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다방입니다. 우리가 왜저 흡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끽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끽자를 써가지고 뒤에 대상어를 붙이는 건 전부 다 일본어입니다. 끽다점이라고 하는 것도
차를 만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끽다점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일본말로는 기사텐이라 그러는데, 이 기사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일대에 기사텐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일본 게이샤들도 들어와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참그 어른들 시각에서는 민족 자존이 있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경돈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 영화 배우 김영규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또 진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방을 노리고 만들자. 그래서 명동 조금 구석진 곳에다가 다방을 개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다방을 만든 사람이 영화 감독 이경손이라고 하는 이 왼쪽 인물이에요. 이 이경손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운규랑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운규는 알고 있지만은 이경손은 잘 모르는데 나운규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한 사람 정도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게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우리 그 한인 가운데 그 딸내미가 하나가 있었던 거죠. 미스 현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미스 현을 꼬셔가지고 자금을 내라. 그래서 서울 관음동에다가 카카듀라고 하는 다방을 하나 개업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듀라고 하는 다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다방이에요. 지금 이건 없어요, 자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모든 대중문화의 흔적들이 서울에 가도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 가면은 한림다방도 자주 가고 또 제가 몇년 전까지는 성내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일을 할때 거기 수시로 갈 때마다 들러들고 교수들하고도 뭐 차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런 장소가 서울의 문화유산이 될 정도니까 이 만약에 카카두 같은 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훨씬 그 이상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가면은 카카듀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카카듀라는 커피숍의 이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 다방이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땄던 겁니다. 어쨌든 이경돈 예술인들이 커피숍을 하거나 다방을 하면 금방 망해요. 이 외상값을 외상이 늘어나가지고 커피숍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경손도 마찬가지죠. 영화인들 와가지고 다 그어놓고 가고, 달아놓고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피숍을 가장 멋지게 했던 사람이 이상이죠. 이상은 그 당시에 경성공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조선총독 때 건설부에 들어간 건축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을 학교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상을 시인으로만 배웠지만은 사실은 이상의 가장 큰 직업이고 대표적인 직업은 시인이라기보다는 건축가입니다. 우리 그 건축학 설계라고 하는 영화처럼 이상은 건축가로서 단면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자기가 다방을 하나 만드는데 이 다방을 만든 것도 이상은 돈이 없었지만은 자기 백부가 돈이 많았고, 또 이상이 일찍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황해도에서 요양을 하는데, 그때 이상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생이었던 금홍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금홍이 인물도 좋았지만은, 이상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가지고, 경성으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상이 서울로 와가지고,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만듭니다.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만드는데 이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이제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마담 역할을 했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상의 연인이었던 금홍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방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최초의 마담이 바로 이상의 애인이었던 금홍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이상이 한날은 춘천에 살고 있는 김유정을 찾아가서 김유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죽자 그랬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김유정도 그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아주
몰골이 형편이 없었죠. 1941년에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폐결핵이 걸리면 거의 한90%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도 자기가 폐결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다 보니까 춘천에 가서 김유정한테 우리 죽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유정이 배를 훌러덩거려 보이면서 자기가 아주 앙상한 그 갈비뼈만 남은 모습을 이탕한테 들이대고는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탕이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다방을 또세 개나 연달아서 이제 퇴비에 의해서 또두 개나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망하죠. 그리고 이탕이 동경으로 가서 새로운 꿈을 그리다가 도쿄에서 새로운 꿈을 그리다가 뭐 이상한 조선 사람 하나가 방에 처박혀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불령선인으로 해서 이상을 고발해가지고 일본에서 보니까 예, 뭐다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병원에서 결국은 이상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비가 흘렀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다방에 보면은 주전자가 걸려 있어요. 이 다방에 주전자 보이시죠?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예, 지금은 커피숍 하면 상징이 원두라든지 커피잔이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커피숍의 상징이 될수 있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많은 커피를 끓일 수가 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커피가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주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큰 주전자를 커피숍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도대체 이 아름다운 멋진 그댄 스타일의 커피숍, 아름다운 데는 이런 커피숍에 주전자가 걸려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주전자를 거는 게 최고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이 아이스 커피를 만들려면은 빙사기가 있어야 돼요. 빙사기. 얼음을 갈수 있는 기계. 근데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빙사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얼음을 깨서는 먹었지만은 얼음을 갈아 먹는 거는 대패를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대패라든지 작은 알에다가 얼음을 갈아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거의 귀찮으니까 안 하고 전부 다 얼음을 깨어 먹거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빙사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빙사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봉틀같이 생긴 그런 기계 같은 거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 빙사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1930년에 이제 새로운 메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메뉴가 탄생하는 배경이 바로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칼피스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이 칼피스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쿨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쿨피스가 우리나라에 1920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파피스라고 하는 거 탄산수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모던 걸들이 또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외국에서 소위 외국인데 일본에서 이런 음료가 들어오니까 이거 막 맛있다 해가지고 막 인기를 끄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아찬 거를 아마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찬 거를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는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다녀본 중에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얼음 잘 먹고요. 중국 사람들도 요새 젊은 세대는 얼음을 좋아합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렌조 취량이라고 해가지고 인주 다량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떠나니 차가 식었다. 렌조 취량 해가지고 사람이 떠나니 차가 식었다라고 해서 찬 거를 먹으면은 죽은 음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따뜻한 걸 먹고 따뜻한 차통을 들고 다니고 늘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 요즘 젊은 중국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오줌맥주라고 하는 거 있죠? 칭다오 맥주. 칭다오 맥주를 차게 해가지고 먹는 게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이었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뭐 젊은 층에서 일부나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따뜻한 걸 좋아하고 찬걸 먹으면 배탈 난다, 렌조 취량이라고 하는 거를 마음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얼음을 좋아하지만은 우리처럼 얼음을 대놓고 먹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AP 통신에서 또 AFP 통신에서 한국 사람 대학생, 아마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 겨울에 아주 혹한기에 아주 두툼한 패딩 잠바를 걸쳐 입고 장갑을 끼고서 거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득 들어있는 그거를 빨아먹는 모습이 외국 뉴스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해놨냐면 두 가지 영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커피 용어 중에 AHAH라고 하는 단어, 아아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ELJUKHA, 얼죽아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완전히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상징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아아라든지 얼죽아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커피 문화의 하나로 자리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언제냐면 1930년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1930년 7월 16일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이스커피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표현 속에서 어른들이 소위 모던 보이 모던 걸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커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사 그대로 보면요. 아이스커피를 둘이서 한 잔만 청해가지고 요 표현입니다. 두 남녀가 대가리를 부비대고 보리줄기로 쪽쪽 빨아먹는다. 대가리를 부비댄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청춘 남녀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 대가리를 부비대고 보리줄기로 쪽쪽 빨아먹는다는데 또이 아이들이 뭘 쓰냐면 일본말을 막 아주 찬란하게 쓰는 거예요. 아가씨 아이스코피가 나이스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말을 쓰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어른들 시각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만평에도 나왔는데, 뭐 청춘 남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은, 봄 스타일의 머리를 가진 모던 걸이 맞지만은, 이거는 모던 보이가 아니라 모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든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1930년에,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 아이스커피라고 하는 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즐깁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플라테라든지 이런 찬 커피가 있지만은 얼음을 넣는 커피가 있지만은 그거는 얼음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새끼손가락 끝에 만한 얼음을 한 일곱 여덟 개 집어넣어가지고 큰 얼음 우리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음을 서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를 마시면 이게 지금 얼음을 마시는 건지 커피를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탄 거를 좋아해요. 속에 불불 끓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르는 게막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속에 열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찬 거를 많이 뭐 먹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스타벅스에서 외국의 스타벅스에도 얼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넣지 않아요.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지만은 얼음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영어 중에서 Easy on the ice라고 하는 영어가 있죠. Easy on the ice, please 하면은 커피에 얼음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 몇개 넣지 않는데도 그거를 조금만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지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이 반대로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아까 그 블라디보스톡의 아르바트 거리라고 하는 데는 2004년도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었어요.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의 관광객들이 돈한 20만 원만 주면은 유럽을 가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이 유럽이니까. 10만 원만 주면 유럽 간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산에서 17만 원짜리 블라디보스톡 2박 3일짜리 여행 그 상품이 나왔을 정도니까 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몰려드는 데는 그전에는
뭐 아이스 커피 달라 그러면은 뭐 생뚱맞게 그냥 뭐 그걸 찾는다고 표정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너로라도 앞에다가 한글로 아이스 커피 있음이라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때 한국 사람만 가면 생겨나는 커피가 아이스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제강점기에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가지고 이게 사실 엉터리 용어잖아요. 아이스드 커피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은 거의 뭐 표준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저 중에 하나가 비빔밥 문화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한국의 문화 현상에서 혼종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미디어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를 이걸 가지고 이제 비빔밥 문화는 비비지 않는 것을 비비는 특징적인 거다라고 해서 한국의 그 비빔밥 문화를 비벼놓지 않는 것을 비비는 능력으로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일찍이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는 로봇 모형에다가 제가 그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봇 모형에다가 로봇을 비디오 화면을 붙여가지고 마치 로봇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 백남주 선생이 비비지 않은 것을 비비는 능력 그렇게 봤고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은 한국 문화가 결국은 이 비빔밥 문화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근래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케이팝의 어떤 변화적인 요소라든지 또 융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빔밥 문화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있으면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은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서 그 매뉴얼에 줄도 쳐가면서 나중에 파워를 꽂아요. 여러분들 중에 전자제품 사가지고 매뉴얼 처음부터 읽어보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서 파워 꽂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이 기술적 요소 중에서 머릿속에 벌써 이 컨버전스를 가지고 우리가 비빔밥 문화로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 머릿속에 이런 게 벌써 일견 그 가닥망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해진 툴과 룰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조금씩 조금씩 어전히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커피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커피에서 나타난 게 커피를 끓여서 마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매뉴얼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를 도전을 그때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서 히트를 쳤던 게 바로 뭐냐면 인삼 커피라는 거였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니까 조선에 오면은 가장 많이 사가던 게 그때 인삼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오차를 즐기는 일본 사람들은 인삼의 쓴맛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일본 어른한테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일본의 교장 선생님이 친하게 알고 지내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갈 때마다 홍삼 차도 사드리고 홍삼 캡슐도 사드리고 했고 또 홍삼 정도 사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다 자기 아들 주고 누구 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사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일본 어른들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쓴맛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인삼을 커피에다 넣어서 인삼 커피를 만든 겁니다. 인삼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원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까 원두를 가지고 못 만들잖아요. 로스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인삼 가베당 식으로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사탕처럼 먹을 수도 있고, 그거를 커피에 넣어서 풀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입자를 꽉 뭉쳐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서 녹게끔 하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루카스9에서 홍삼 라떼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 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홍삼 라떼라고 하는 라떼 커피를 만들었어요. 뭐 홍삼에서 루카스9에서 라떼 종류가 지금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홍삼 라떼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실패를 해버렸어요. 아마 루카스나인에서 커피를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진 게 작년, 대작년에 그 홍삼 라떼일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루카스나인 홍삼 라떼 박스 하나에 그때 8,900원인가 제가 한 통을 사서 먹었는데 다 먹지 못하고 한 3개 먹고 다 지금 집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홍삼을 먹는 건지 커피를 먹는 건지를 못 느끼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인삼을 먹는 건지 커피를 먹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먹는 문화와 맛을 강조하면서 특히 오른쪽에다가 정력 증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커피를 엄청나게 사갔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명동에 가면은 조선 특산물 판매점이 2층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2층 건물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렸던 게 바로 인삼 커피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한국에서 구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구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이러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도 겪고 등등 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인삼 커피라고 하는 것도 조선에 다녀갔던 사람의 후손한테서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왼쪽에 있는 건 제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저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죠. 근데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45년입니다. 사실은 이 인스턴트 커피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죠. 일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1911년에 만들었는데 맛을 살리지 못했어요. 찬물 이 커피 입자를 날려버리는데 이거를 뜨거운 바람으로 쐬다 보니까 커피 맛이 날아가서 이 인스턴트 커피가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묻혀있던 것을 네스카페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는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가 맥스웰 하우스였었어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물론 그 전부터 쭉 걸쳐오면서 세계 최대의 최고의 커피 회사는 맥스웰 하우스였는데 이 네스카페는 항상 2인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1930년대 말부터 브라질에서 커피가 너무나 많이 생산돼서 과잉 생산되어서 이 커피 원두 말린 거를 처분하다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우리 마치 텃밭에 되지 땔감으로도 쓰고 또 이것을 뭐에다가 사용을 했냐면은 퇴비로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에 네스카페 회사에서는 이 커피를 사들여서 인스턴트 커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커피를 끓이면서 커피 입자가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수백만 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저장이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의 세계에서 2차 대전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지니까 C레이션이라 그러죠. 전투식량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A레이션 하면은 가공되지 않은 거를 말하고 B레이션 하면은 반가공된 거고 그다음에 C레이션 하면은 완전 가공, 컴플리트입니다. 완전 가공된 이 C레이션을 군인들한테 한 패키지로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한 패키지 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커피 인스턴트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 커피 가루입니다. 물에다가 넣으면 바로 타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한 패키지 속에 커피가 보통 세 봉, 네 봉이 들어있다 보니까 밥을 먹고서 이게 하나만 필요하지 나머지 남아돌잖아요. 이것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가 한국에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낙담하들, 소위 중간장이들이 철도망 건너서 사게 되고 요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뜨겁게 음식이 몸에 들어오니까 커피를 먹으면 다 설사를 쫙쫙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회충들이 몸에 있었죠. 날것을 많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쫙 쏟아내니까 회충량으로 굉장히 인기가 끌었죠. 그래서 이 회충량, 퍼피가 조선에 들어와서 해방 이후에는 가장 인기 품목이었던 회충량으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뭘 마시면은 회충이 다 없어진다 하니까 커피를 서로 구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고, 또그 당시에 커피를 몰래 팔던 사람들이 커피에 두 가지 효능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각성 효과, 두 번째는 회충약 기능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커피는 1950년대, 60년대까지 회충약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뭘 첨가시켜내면은 숙취 해소에 좋다라고 하는 게 19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 주변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나면은 2차, 3차 가가지고 퍼피숍에 가가지고 퍼피 마셔야지만은 숙취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가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다 내려갔죠.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대용으로 먹는 게 우리는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 계란 노른자가 동동 떠 있는 모닝커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닝커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커피랑 계란이랑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게이 모닝커피입니다. 지금은 빵으로 많이 먹는데 사실은 빵하고 커피는 궁합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커피를 빵하고 먹는 사람들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은 나중에는 속이 구르르된다든지 막 이런 현상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계란 흰자를 다 발라내고 노른자를 보통 이제 커피는 92도에서 95도 정도의 물에 끓일 때, 물에 내릴 때 커피가 맛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는 뭐 펄펄 끓인 커피일수록 좋아요. 아주 뜨거운 커피에다가 노른자를 하나 폴딱 담그고 입술로 이 노른자가 넘어오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커피를 천천히 마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노른자를 꼴가닥 삼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른자가 뭐 코팅되듯이 목을 끌고 지나가죠. 그러면은 몸 쪽에서 단백질과 커피가 섞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는 거는 결국은 뭘 먹자는 거냐면 모닝커피 마시는 거예요. 빵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이 200원 할 때에 이 모닝커피를 만들어서 팔면은 25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매상을 올리는데도 좋다 보니까 다방마다 모닝커피를 계란 노른자를 발라내고 흰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참 비위생적이었었어요. 흰자는 그 옆에 주방 옆에 깡통에다가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부터 해서 저녁까지 흰자를 깡통에다가 담아놓으면은 이거를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흰자를 가지고 6.25 전쟁 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반까지 뭘 만들었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카스테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기사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불법으로 흰자를 비위생적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울 시내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흰자를 비위생적으로 가져다가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모닝커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커피의 상징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빔밥 얘기를 했었죠.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그 시의전서라고 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책에 보면은 시의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골동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저것을 먹는 것 같은 거를 다 때려 모아가지고 하나의 멋있는 식사를 만들어서 그게 비빔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골동반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의 고정된 생각에 머물지 않고 이것저것 섞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여기다가 계피도 섞어보고, 여기다가 뭐 비타민도 섞어보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란을 섞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써먹는 게 아니라 계란 커피로 잘 써먹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에요.
최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란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단백질이 들어간 커피라고 해서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찍 만들어 놓고 이게 남아있는 거는 지금 쌍화 차이만 남아있고, 커피는 이런 계란 노른자를 띄운 커피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가면은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은 제가 다방에 가가지고 다방 주인한테 이제 주인은 할머니들이죠. 이 모닝커피 한잔 타주세요 하면 아직도 타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되게 좋습니다. 아침 못 먹을 때 이거 한잔 하면은 속도 편안하고 그래요.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은 특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하루에 우유 한 잔을 꼭 먹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커피는 우리 몸통에는 칼슘을 다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커피를 지금처럼 많이 마시다 보면은 50대 넘어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단백질을 많이 먹고 또한 우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커피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나라의 다방의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커피숍에 가면은 다방 아가씨들이 내 친구랑 가서 커피 먹으면은 자기가 커피를 한 잔씩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까 가져오는 커피는 꼭이 모닝커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커피값을 우리가 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내게 되냐면 우리는 두잔 마셨는데 세잔 커피 세잔 값을 내는 이유는 자기가 스푼으로 서비스를 해주죠. 스푼으로 서비스를 설탕 두 스푼, 크림 두 스푼에서 넣어서 저어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커피값을 내줘야 되냐면은 커피를 타고서 우리 커피에다가 설탕 돌, 프림 돌 넣고 저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똑 빨아 먹고 우리 커피를 피워요. 여러분들 옛날 어른분들 이거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리고 왜내 커피를 가지고 자기가 줬고 자기가 입으로 똑 빨아가지고 또 줬고 마시고 또 친구 커피를 이렇게 써서 쪽 빨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커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커피라고 하는 게 프림하고 설탕하고 커피가 섞이면은 떫은 맛을 나게 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아밀라제를 섞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밀라제를 섞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더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우습게 같지만은 실은 맞습니다. 우리 침 속에서 아밀라제가 생성됐고 커피 타줄 때 그거를 옛날에 가면 다방에는 다 그렇게 휘어져서 저어줬어요. 자기 입으로 쪽쪽 빨아대고 저어주고 그걸 우리가 마시고 아무렇지도 이상하게 안 나는데 그때 아밀라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실제로 술의 역사에도 보면은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 때에 분해 효소가 없다 보니까 이 가수분해 효소가 없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면서 술독에서 침을 뱉는 여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문헌도 있습니다. 이 침이라고 하는 게 가수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술을 만들 때나 또 커피 같은 데서 떫은 맛을 제거할 때에 이 침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단순하게 커피 스푼을 똑똑 빨아서 다시 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특히 믹스 커피 같은 경우는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 사실은 아밀라제인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다방 문화가 붐을 이뤄서 다방에서 신앙송에 뭐 문인들 모여가지고 출판 기념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DJ들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저런 LP판을 신청곡을 담아서 틀어주기도 하고 또 DJ가 인기가 있으면은 DJ가 몸값이 1985년에 춘천에서 유명한 DJ가 명동에 있는 다른 다방으로 옮겨갈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몸값이 2천만 원, 2,5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DJ 하나가 옮겨가면은 다방 고객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DJ가 막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몸값처럼 옮겨 다닐 때마다 붙고 해가지고 유명한 DJ들은 돈을 엄청 벌고 방송계로 진출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90년대에 80년대에 방송 반프로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사람들, 뭐 이종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다 사실은 각방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DJ 출신들입니다. DJ들이 저렇게
다방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다방은 처음에 문인들이 만들었고 출판 기념의 장소였고 1950년, 5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비빔밥 문화를 창출을 해냈고 60년대 들어서는 낭만과 다방이 겹쳐져서 대중음악의 산실이 되는 그런 다방으로 변했다가 1980년대 들어서 70년대 커피 믹스가 나타나면서 다방의 기능이 뚝 떨어지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티켓 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또 기형의 다방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계속 커피를 수입을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동서식품의 제네랄 푸드하고 합작을 해서 맥스웰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가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1970년에 첫 제품이 오른쪽 병입니다. 이런 첫 제품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한글을 못 썼어요. 한글을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게 아니라 한글을 안 쓰고 레이블을 바로 미국에서 들여온 걸 붙여서 이렇게 맥스웰 하우스가 나와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거죠. 당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요거 자금명을 가지고 다 가방에 김치통으로 썼었어요. 1980년대 학번들 1980년대 학번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학교 다닐 때에 이 책가방 한가운데다가 요거 작은 병을 넣어서 김치통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깨져가지고 안에서 김치국물이 흘러서 책이 젖고 하는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또 빨간 병에 이렇게 별이 들어간 이런 모습이 항상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인상적인 느낌으로 갖고 있어요. 또 원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7년까지 원두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원두가 부족한 다방에서는 이 원두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쓴 겁니다. 또 별. 하여튼 제가 이게 그대로 박물관에서 커피 전시하면서 그대로 써봤는데 호밥에다가 담배꽁초에다가 소금과 계란 껍질. 이 계란 껍질은 왜 썼냐면요. 맛을 내기 위해서 썼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커피 문화 속에서 보면은 커피를 끓여서 먹을 때이 커피를 넣고 끓일 때에 주전자에 넣고 끓일 때 계란 껍질을 소량을 항상 넣던 기록이 있어요. 이 계란 껍질은 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커피 믹스에서 프리마의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계란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렇게 섞었어요. 담배꽁초, 호밥, 소금, 계란 껍질을 섞어서 색깔을 완전히 내서 그걸 가지고 끓이면은 어느 사람도 구별을 못했어요. 이게 왜 걸려들었냐면은 이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신고를 해버려서 걸렸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꽁초 커피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방에서 섞어 먹던 맛들이 있잖아요. 섞어 마시던 커피 맛, 예를 들어서 뭐 1대 2대 2의 비율, 또 2대 2대 3의 비율, 뭐 이런 걸 가지고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믹스 커피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하고 믹스 커피는 다르죠. 인스턴트 커피는 아까 1945년 이전에 그 네스카페에서 만들었던 게 인스턴트 커피고 커피 믹스라고 하는 것은 1976년에 프림과 설탕을 적당한 한국 사람들이 다방에서 오랫동안 퍼득한 맛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맛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 걸 다방 내지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방 아가씨들은 항상 뭐 둘둘 넣어달라 그러면 커피 둘에 설탕 둘 넣으니까 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백미라고 하는 커피 믹스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커피 믹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커피 믹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 믹스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2017년에 서청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1위가 훈민정음, 2위가 거북선, 3위가 금속활자, 4위가 온돌, 그다음에 5위가 뭐였냐면 커피 믹스였었어요. 커피 믹스는 한 봉지에 50킬로 칼로리라고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저 나중에 한번 저 커피 믹스 봉지 한번 잘 들여보시고 통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록학에서는 그 메타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맥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거기는 50kcal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원초적인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왜 저기 그 봉화에 연광산에서 광산 갱도가 묻혀져서 광부들이 갇혔을 때에 커피 믹스 30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끓여 먹고 버텨냈잖아요. 50kcal가 있으니까 우리가 50kcal를 소비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1000보를 1100보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50kcal가 없어지는데 이 50kcal가 하나에 들어있고 또이 외국에서 이 짝퉁 흉내를 되게 많이 내요. 한국의 커피 믹스가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심을 가지고 뭐 막시무스로 만들어서 또큰 봉지를 만들어서 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이지컷을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커피 믹스가 나왔을 때는 이빨로 물고 잘라야 됐었어요. 짜증이 났죠. 그런데 이지컷을 만들어서 이빨을 쓰지 않고 바위를 쓰지 않고서도 손으로 이거를 쉽게 자를 수 있는 이지컵 기술까지 여기에 도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진공 포장 자체가 유통기간보다도 1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믹스 유통기간이 지났다라고 버릴 게 아니라 1년 정도가 뒤에 먹어도 다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커피 믹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한국을 빛낸 발명품 5위로 선정될 만한 게 바로 이 커피 믹스죠. 영어 공부도 하실까?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어요. 영국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커피 믹스를 먹는 믹스 커피를 막 먹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스 커피를 처음에는 마시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걸 즐겨 마시는 그런 것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한국의 연예인들이 들어간 믹스 커피를 선물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갖다 먹을 것 같지만은 책상에다가 잘 모셔두고 수시로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나갈 때이 우리나라 예전에는 2,800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서 보니까 다 4,000원돈이 넘더라고요. 이거를 한 20통 정도 사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다른 좋은 선물들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상징하는 한국의 커피는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도 한국의 믹스 커피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커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즐겨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장을 했죠. 우리나라 자판기가 롯데 산업에서 처음으로 자판기가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촥 놓였어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학가로 들어와서 1981년도에는 대학가에 거의 자판기가 다 단과대학별로 현관에 서너 대씩 놓여 있었어요. 그때 그 자판기 대학의 자판기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지금은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그런 데서도 운영하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총학생회에서 운영을 해서 총학생회에서 자판기에서 걷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뭐 유인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데 썼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에 물 갈아놓고 저녁에 돼서 자판기에 동전을 회수할 때가 되면은 그 동전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총학생회 지하 사무실 같은 데로 갈때 되면 무거워가지고 낑낑대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에서 문예부 일을 해가지고 한기 동전 빼들고 자루에 담아서 옮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 찌그러뜨린 가짜 돈도 되게 많았었어요. 동전, 제기에 들어있던, 뭐 제기차기 하는 그 제기에 들어있던 동전을 빼다가 동전처럼 갈아가지고 동전 크기로 갈아서 동전 무게랑 동일하게 해서 거기 떨어뜨린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정성이면은 그냥 100원을 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자판기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 커피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판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판기 보면 여기에 불이 있는데 깜빡깜빡깜빡깜빡해서 21번을 깜빡이면은 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커피에 마지막으로 다 떨어지는 게 21초예요. 나중에는 이게 LG, 금성이죠. 금성과 삼성에서 17도, 18대대로 줄였어요. 하여튼 21초를 깜빡깜빡깜빡하면 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자판기를 많이 쓰는 일본 사람들, 또전 세계로 나간 자판기에 보면은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손 먼저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깜빡깜빡깜빡하면 거의 불이 꺼지면은 이 열고 컵을 끄집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깜빡깜빡 되기도 전에 벌써 동전 집어넣고 열고 자판기에 손 대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컵에 손 닿고. 너무 일찍 넣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 떨어지는데 손도 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99년에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스타벅스는 일반 커피숍하고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올 때는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대 앞으로 들어갔는데 이 스타벅스는 지금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감성의 공간으로 접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서울에 가면은 스타벅스를 갑니다. 왜 스타벅스를 가냐면은 제가 서울 출장을 가면은 기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생길 때도 있고 끝나고 기차를 타는 시간에 여분 시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커피숍에 가면은 좀 불안합니다. 손님들이 많거나 하면은 불안한데 스타벅스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앉아있다 볼 수가 있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마시는 낭만도 있는 곳이지만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를 경제학적 또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거기다가 자꾸 뭘 때려놓을 생각을 해요. 뭐를 집어 넣거나 지을 생각을 자꾸 합니다. 결국 그거는 또 흉물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게 외진데 또는 저 사막 같은 데 하나가 딱 들어가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유사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은 그 건물이 형편없는 건물이어도 그 건물 자체의 가치가 확 살아나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앵커 테넌트 효과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누군가요? 개그맨 한 사람이 박 뭐야 하고 이름이 가물가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건물을 하나 사서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40억이나 넘는 더 돈을 벌어서 팔아먹는 게 나왔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앵커 테넌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어느 지역이 낙후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뭐 무슨 공장 짓고 뭐돈돼 가지고 뭐 짓고 뭐돈돼 가지고 지으면은 돈 따먹으면 수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짓지 말고 오히려 스타벅스 같은 경우를 유치를 해서 군수가 올라가서 또 군수는 못 올라가죠. 스타벅스는 아직까지 군 지역에다가 매장을 내주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매장이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은 됐지만은 군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어느 시간이 시기가 되면 풀리겠죠.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유치해 가지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는 하나씩 넣는 것도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앵커 테넌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릉이라고 하는 데가 커피숍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강릉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강릉이라고 하는 데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냐면은 뭐 강릉은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지 이런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강릉의 강원도에 최초의 자판기가 놓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총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에 가서 택시로, 정동진에 가서 택시로 강릉의 안목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은 안목에 최초로 자판기가 놓여 있는 그 커피를 뽑아들고 바닷가에서 탁 이렇게 뽐을 잡았어요. 그때만 해도 카메라도 귀했죠. 또 휴대폰은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담았지만 그것도 밤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못했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에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들려주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가기 전에 안목에 최초의 자판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상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안목에 자판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했는데, 나도 거기를 가봤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요즘 세대는 뭐라 그래야 되나? 포모 세대라 그러죠. 우리가 포모를 가지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나만 빠지면은 불안한 세대인 겁니다. 나만 이거를 안 하면은, 나만 이거를 안 사면은 뭔가 상대방한테 처지는 그러한 우리 복잡다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릉에 친구들이 갔다 와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포모 세대의 스토리텔링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요즘은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요즘은 운영으로 이어지는 세대죠. 그래서 이런 포모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걸 가지고 포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어느 커피숍이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야 돼요. 인스타에다가 자랑도 해야 되고 하는 포모 사피엔스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모 사피엔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업체들도 커피숍도 포모들을 위한 멋진 그 포토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또 빵을 하나를 놔도 빵 하나를 그냥 퍽퍽퍽 놓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놓는, 그래서 포모 세대, 포모 사피엔스가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릉이라고 하는 데가 안목에 강원도 최초의 자판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거짓말, 그걸 가지고 옛날에 썰이라고 그랬죠. 또 구라라 그랬고 뻥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라나 썰이나 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었고, 이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실천하는 스토리 두잉 세대가 늘어나게 되고, 이 스토리 두잉을 실천한 세대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나 강릉 좋으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강릉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릉은 해변가 주변에 안목 안쪽이라든지 사천 안쪽이라든지 또더 아래 내려가가지고 아래 내려가서 그 부평, 그러니까 동해시죠. 망상, 커피숍 가운데 많잖아요. 망상 해수욕장 있는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그 조금 멋있고 젊은 40대가 살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SNS를 처음으로 즐겨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사람들, 뭐 옛말에 이제 SNS,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 즐기던 프로그램을 즐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강릉에 와서 40대, 30대 후반, 50대 초반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커피 때문에 와서 강릉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릉은 커피 명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인구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3시간 이상만 머물면서 소비를 하면은 생활 인구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에서 KTX를 타면은 강릉까지 오는 시간도 한 2시간 남짓 되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은 커피 명소가 되었고, 이 공간이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커피 콘텐츠가 콘텐츠를 또 각계 재생산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곳이 강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화 유산이 되는 거죠. 서울의 한림다방은 뭐 사실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국을 논했고 또 문학을 얘기했고 이러한 공간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울에서는 다 그래도 서울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에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앞두고 미래 유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음식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별의별 또 독수리 다방 연대 앞에 독수리 다방도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그 연대 앞에 그 모여가지고 거기 독수리 다방에서 떠들고 뭐뭐꼭 혼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듯이 그런 얘기를 했던 공간인데 그것도 역시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물가물하지 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은 미래로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뭐 이게 뭐 도시건설의 해가 된다 해서 부셔버리고 또그 부신 거를 나중에 3, 40년 지나서 후세대들이 그걸 다시 복원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렇게 미래 유산을 국민적으로 시민들이 합의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나중에 가더라도 이거는 또 다시 판단할 기회를 후세대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문화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보존만을 강조를 했는데 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존이 아니라 전형을 강조를 하죠. 전형을 강조를 하고 향유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화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스스로가 문화재를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한림다방을 하는 주인들처럼 내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유산으로 쓰일 수 있다니까 저기에서 잘 관리하면서 보존도 하고 보존도 하고 보전도 할수 있는 그런 그 유산의 개념으로 폭넓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아직 법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유산보호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을 옛날에 만든 걸 가지고 개정개정해서 계속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유네스코의 틀에 맞춰가지고 문화유산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은 저는 솔솔하게 이렇게 미래유산을 하나하나씩 둘러보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런 미래유산을 하나하나 가서 거기서 먹어도 보고 또 느껴도 보고 커피 같은 경우 마셔도 보고 하면은 뭐 맛은 별로예요. 솔직하게 커피로 치면은 좋은 커피숍 가서 먹는 게 훨씬 낫지만은 또 장소가 주는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노반 리케마라고 하는 역사 경제학자죠. 이 사람을 가지고 역사 보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논리로 펼쳐가지고 이제는 문화유산을 저한 점을 가지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가 있으면은 주변의 선과 면까지 같이 발전하면서 같이 상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화, 저 역사 보존의 경제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마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이런 한림다방 같은 사례, 또 독수리다방 같은 사례는 좋은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커피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지만은 3년이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별의별 걸다 경험을 했죠. 4명 이상 커피숍에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그 꼼수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낯선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제도의 모순이죠. 그게 사실은 5명 들어가나 8명 들어가나 별 그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저항도 한번 못하면서 그냥 그뭐 실천을 했죠. 뭐 착한 민족이니까 사실 그렇고 또 코로나가 중했으니까 그건데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커피를 생각하게 됐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또 여유를 찾게 되면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에 관해서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커피 수입량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현상이죠.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가정에서 다 홈카페라고 하는 거를 두게 되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마시지 않던 것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즐기면서 또 그래 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간 이유가 10조를 넘어서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하게 되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커피의 최대 수입국이 브라질이었었어요. 미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스위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홈카페를 만들면서 집집마다 네스카페 머신을 들여놓게 되고, 거기에 캡슐 커피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캡슐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바로 스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 스위스 커피의 수입액이 한국에는 2021년, 2022년 최고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커피도 물론 많아요. 저도 값싼 커피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결점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쿠팡 같은 데서 한 봉다리 200g짜리에 만 원도 안 되는 뭐 6, 7, 8천 원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쏟아놓고 보통 한 사람이 커피를 한잔 마시는 거를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집어넣으면 60알갱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60알갱이를 쏟아가지고 분별을 해보면은 싼 커피는 결점도가 10개 이상이 나와요. 결점도가 나쁜 이유는 그 결점도 자체에 바닷물들이 많다는 거죠. 커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지만은 커피만큼 바닷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커피는 조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땅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콩 산거 먹으면은 굉장히 몸에 해가 많듯이 커피도 상한 거를 먹으면은 굉장히 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피가 싸다는 이유로 200g짜리를 싼걸 마시는데 이왕이면은 커피가 내가 몸에 마시는 거면은 만 원, 만 오천 원 이상대를 마셔서 결점두가 없는 걸로 마시는 게 좋고 또한 그 커피를 쏟아놓고 나서 이상하게 생긴 거, 못생긴 거, 또 찌들어져가지고 뭐 이상하다 하는 건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게 대부분 결점두니까. 그래서 매번 걸 가지고 마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점두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커피를 찾죠. 그리고 좋은 커피가 비싼 거는 대부분 결점두를 많이 골라냅니다. 이걸 손으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로스팅하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자루째 쏟아놓고 그거를 생산돼서 봉지에 담아서 파는 거 같은 경우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좀 비싸더라도 결점들을 골라내는 거. 또그 커피를 광고할 때 우리는 결점들을 어떻게 골라냅니다라고 하는 걸 표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가 비교적 안심이 되는 데고 또 커피를 사면은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커피 파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로드뷰로 다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로드뷰로 따라가서 그 커피 회사가 커피를 대량 생산하는 이상하게 생긴 창고 같은 경우는 안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는 다루에다가 쏟아서 로스팅만 해서 담아서 그냥 종국에 쫙쫙 뿌리는 데입니다. 저는 커피를 항상 사면은 그 주소를 따라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따라서 그 지도를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조심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커피를 마시는 게 이제 이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예네 모카 마타리 좋은데 좀 비싼데 비싼 게 이제 결점들. 좋은 커피는 결점들을 잘 골라내야지 이상하게 쓴 맛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세 가지는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나 커피 축제에 가면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 하면서 일방적인 강요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커피 좋은 커피숍에 가면은 내가 상 받은 거쫙 걸어놓고 내가 커피 마시는 게꼭 정석인 양 얘기를 하는 거를 가끔 보는데 실제로 사람마다 카페인을 받아들이는 몸의 그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페인이 50mg만 들어가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카페인이 600mg이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피라고 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와이에 가면은 이 노인이 우리나라 못쓰게 된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로스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후라이팬 버리지 마시고 로스팅 아주 망가지지 않은 거, 특히 그 주물로 된게 있으면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로스팅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도시에는 힘들지만은 이 주물이라고 하는 게 온도를 일정하게 공급해서
로스팅 하면 맛내는 데 그만입니다. 저렇게 앞에 앉은 사람한테다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죠. 그럼 나는 기분이 뭐, 아, 좋습니다 하면은 뭐 생커피 한잔 하는 걸로 저렇게 로스팅해서 주고 순서대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전이 아니고 낙대전이 된 거를 기분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중대전까지 주기도 하고 해서 보통 옆에 가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한잔 맛있게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커피 너무 차가라고 강요도 안 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커피 파는 데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즐기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커피 히스토리를 배울 수 있는 데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대형 카페를 선호합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청주 서원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공간이 있어요. 트리블링이라고 해가지고 꽉 찹니다. 인스타 세대들이 증가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대형 카페를 가야지 내가 평안한 걸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캐스트럴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내성당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 가면은 내가 몰두하는 일에 집념하면서 나를 찾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의 대성당들 보면은 지붕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추상적 사고 또 창의적인 거를 머릿속에다가 담담하게 침담할 수 있는 거를 낼수 있는 데가 바로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요즘에는 층고를 터버리고 바로 지붕을 저렇게 역구리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마치 밖에서 보면은 뭐 교내 건물 모습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대성당 효과 이런 효과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데를 즐겨 찾습니다. 저도 실제로 커피숍에 누가 만나자해서 저런 데 가 보면은 편안합니다. 숲처럼 되어 있고 뭐그 높은 층고에서 주는 이미지들. 대성당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그 효과가 잘 구현되는 게 우리 커피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공허하다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또 뭔가 번잡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런 데 가서 혼자 사색하고 또 즐기고 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강릉에 가도 저런 게 있고요. 강릉에 가도 허츠크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파주에 가도 운덕에 가면은 민스터담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제가 식물원에 왔나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두 번째는 이 외진 곳에 위치해도 요새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강릉에 가면은 제가 아주 자주 가는 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여성 수련원에서 여기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보여요. 저처럼 내륙에 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한 달에 두 번씩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하기 전에 저기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를 한두 시간 있다가 강의 들어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나듯이 그 해변이라고 하는 망상 해수욕장이에요.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닷가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기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빵이 유명합니다. 빵이 또 굉장히 질이 좋은 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고 또 여유도 있는 공간, 1층, 2층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기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강릉의 남쪽, 그러니까 망상해수욕장 쪽, 봉해 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아주 추천할 만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취미와 여유를 혼자서 또 가족들이랑 찾는 게 많이 증가해서 그런 게 늘어납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옥판산에다가 빵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 멀리 보이는 하얀 곳이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춘천에 가면은 또 이런 커피숍이 있죠. 38마일이라고 해서 남산면이고 요즘 그 춘천 외곽으로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의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데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짓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빵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빵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죠. 빵순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또, 이 사람들이 빵지순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카페들이 춘천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모랑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자녀 세대도 같이 다니지만 사실은 부모하고 자녀 세대는 세대 갑이 이렇게 커가지고 한 중학교 이상만 되면 벌써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애들이 안 다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 세대, 소위 SNS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세대는 자기 나름의 라이트 포토 스팟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내 모습을 기록을 해서, 저는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다가 편하지만은 페이스북을 부지런해야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내 역사가, 히스토리가 거기에 날짜별로 기록된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찰나의 모습을 내가 기록을 해서 인스타그램에게 올려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카페가, 특히 대형 카페가 굉장히 인기인 거죠. 그래서 춘천에도 제가 지난번에 춘천에 강의를 갔다가 골프 220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여기는 또뭐 다른 데랑 달리 또 멋있게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앤틱한 분위기까지 넣어서 그 대성당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서서 밖을 내다보는 풍경들, 앉아서 커피 마시는 풍경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보통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라 일찍 점하는 자리가 될 정도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카페가 생겨나면서 사실은 작은 카페들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세대가 자꾸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같은 값의 커피를 마시면서 이왕이면은 젊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데 가서 멋있는 라이프 포토 스팟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담양에 한번 가시면은요, 담양은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은 1시간 15분 걸려요. 단양에 가면은 단양 산꼭대기에 카페 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데인데, 저기 이제 멋진 커피숍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명소가 됐는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치웹 터미널 안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 같아요. 자리도 없고, 또뭐 시끌벅적하고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면은 밖으로 펼쳐진 공간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개방감을 줘서 단양 시내가, 또 남한강 물줄기가 오른쪽에 서울에서 정선 쪽에서부터 흘러서 영월을 거쳐서 단양을 이렇게 애돌아 나가는, 서울까지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남한강 물줄기를 그대로 볼수 있는 저런 벤치가 바로 산자락 바로 꼭대기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관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또 쌀쌀한 이맘때 되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데는 그냥 여름이나 봄 같은 데 한번 이런 데 있다 하는 정도로 한번 와서 술래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커피도 자방 좋은 데 명소라고 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술래를 해봐야지 나름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시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다양한 음료뿐만 아니라 디저트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건강에 사실 빵이 좋지 않지만은 빵과 커피는 하나의 바늘과 실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커피가 운영되는 것도 있고, 커피를 중심으로 베이커리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요즘은 그 소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빵순이라고 칭하는 빵매하는 베니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 전국에 빵의 소문이 났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포모가 되어가지고 포모 현상을 발휘하는 그런 포모 사피엔스가 돼서 전국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빵 달한다는 데 가면 정말 빵이 맛있습니다. 그 발효시킬 때에 뭐라 그럴까요, 저 숙성을 아주 잘 시켜서 빵이 맛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카페에 있는 빵들을 좀 찍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정말 빵들 맛있어요. 이거 시골 같은 데서 일반 빵집에 있는 빵들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들이 곳곳에 뭐 유명한 베이커리들이 많지만은 그런 데 빵들하고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빵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모 사피엔스들이 찾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빵의 배치를 함부로 절대 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도 그 자체가 사진이 되게 해서 저처럼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이 찍어도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빵집은 다빵 배열을 해놓고 또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빵을 더 많이 사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빵과 커피를 즐겨 마시다 보면 살이 엄청 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튼 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돼 버렸네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예, 없으면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쉬지도 않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한번 즐거운 또 주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